네, 천재기 모가 하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제목이 For a Better World고요.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라는 거고요. 발런티어링, 즉 자원봉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있는 것부터 조금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many people이 지금 주어져. 동사가 are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으면 하나의 서술어로 쓰여요. 즉, 동사로 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으면 요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죠.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여서 하나의 서술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are in need of help,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즉 도움이 필요해요. That is why 여기 that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앞문장이죠. 이것이 자 여기다가 다시 적을게요. why라는 것은 뒤에 결과가 나오고요. because가 있으면 뒤에 원인이 있어요. 즉, why가 있으니까 뒤에 결과, 어떤 결과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고요. 여기 지금 why가 별표치고요. because랑 많이 구별하라고 내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volunteer work, 자원봉사 일은 is necessary,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된 거죠. 다시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일이 필수적이게 됐어요. 그럼 do you think 접속사 대시 빠져 있어요. volunteering 자원봉사가 is에 걸려서 difficult, is에 걸려서 boring 이렇게 되는 거죠. b o r e는 지루하게 하다예요. 그래서 주어가 지루하게 만들면 boring이라고 하면 되고요. 주어가 지루해졌으면 bored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자원봉사 일은 어렵고 요거에 걸려서 is boring, 지루하다고 생각하니? 라는 거죠. It is not the case. 그렇진 않아요. 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여기서 경우 그렇진 않아요. Let's meet. 만나봅시다. Three young volunteers. 세 명의 젊은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봅시다. Let's에 걸려서 meet, let's에 걸려서 lead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읽어봅시다. 라고 되겠죠. 여기 지금 김민지라는 학생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나마스테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뭐 안녕하세요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인가 봐요. K. 뭐, 쿠마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가서 볼게요. 여름방학이 at the beginning, 시작될 때, 내 오빠가 ask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ask, 목적어, to, 동사원형은 목적어가 to 동사원형 하라고 요구하다고요. ask, 목적어, of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라고 할게요. 명사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 명사에 대해 묻다예요. 되겠죠? ask to가 있으면 요구하다, ask of가 있으면 묻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to help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오빠가 나한테 요구했어요. 그를 도와달라고요. at 어디에서요? Community Welfare Center 되어져 있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복지관, 복지단체에서, 지역 복지단체에서 도와달라고 한 거죠. He was a volunteer. 그는 자원봉사자예요. 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볼게요. teaching에다가 네모칸을 쳐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a volunteer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teaching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volunteer는 명사죠.
그러면 이 명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그럴 때 동사 말고 다른 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형용사밖에 없어요. 아니면 얘가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면 PP형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지금 ing가 있으면 뒤에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있다. PP가 있으면 뒤에 일반적으로 목적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는 자원봉사자예요. 근데 이 자원봉사인데 하는 거죠. 여기서 코리안이라는 것은 한국어를 가르쳐요. 누구한테요? 투, 전치사 투죠. 여기서 여기다가 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migrate이라고 하면 이주하다예요. 그러면 migrant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주자예요. 그런데 앞에다가 I am이 붙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민 들어오는 사람이고요. E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민 나가는 사람이요. 이주 나가고, 이주 들어오고, 이민 들어오고, 이민 나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I am이 있으니까 이민 온, 이주해 온 사람들이죠. 어디에서? 그 복지 센터에서. 복지센터에서 이주 온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자예요. 됐죠? I was interested. 나는 흥미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여기 for하고 같은 말이에요. interest는 흥미를 주다, 재미를 주다 라는 거죠. 주어가 어떤 흥미를 주면 interesting, 주어가 흥미를 받으면 interest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동사 1이고요. 얘가 동사 2죠. 그래서 I was not. 그러나 I was not sure.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접속사 대시 빠져 있어요. I could do it. 내가 그걸 할수 있다고. 그래서 it은 앞에 있는 teaching Korean to immigrant at the center. 이렇게 되겠죠. teaching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it이라고 한 거죠. I had always felt nervous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다가 feel, look, smell, sound, taste 얘네가 있으면 뒤에 형용사, 전치사 like가 있으면 명사나 동사가 들어가면 ing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형용사로 들어가시면 돼요. nervous, nervously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너만 틀리는 거야. 그러면 I had felt. 나는 항상 느꼈어요. 초조함을 느꼈어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볼까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한 가지는 그냥 과거 완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선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대과거 시제. 이전에는 이랬어요라고 보셔도 되는데 과거 완료로 보시는 게 의미상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about이라는 것은 전치사니까 여기는 ing가 들어가죠. 그래서 from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항상 느껴왔어요. 그러나 my brother, 내 오빠가 encourage, encourage는 용기를 주다죠. 얘는 inspire 하고 바꿨어도 돼요. 나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decide 다음에는 to 부정사, give it a try, 시도해 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되셨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필수적입니다. 자원봉사 일은 어렵거나 또는 지루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명의 젊은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보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쿠마리 안녕하세요 라는 곳에 되어져 있고요.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 내 오빠가 나한테 복지센터에서, 지역복지센터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는 그 센터에서 이주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자원봉사자예요. 나는 흥미가 있었지만 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나는 항상 느꼈어요. 불안감을 느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내 오빠는 나한테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give it a try 시도해 보고자 했어요.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하나 봅시다. 여기에서 우선 하나 보셔야 될 거는 be 여기 있는 거. be in need of help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외워 주셔도 돼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Y가 들어가는 거 봐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다시 표시해 드리는 거는 중요한 거니까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외우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해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죠. 네. 왜냐면 다른 거에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is 들어가서요. difficult. is에 걸려서 difficult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기서 boring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왜 지적해 드리냐면 여기서도 지금 interested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럼 나온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두 번째 부분에서 가서 보시면 ask 다음에 to 들어가는 거. to help. 이건 무슨 말이죠? 요구하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외워주셔도 돼요. He was a volunteer teaching Korean to immigrants at the center. 오빠예요, 오빠. 그 오빠가 자원봉사자예요. 가르쳐주는, 여기서 teaching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복지센터의 이주자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자원봉사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외우셔도 됩니다. 나는 흥미가 있었지만 I was not sure. 확신할 수 없었어요. I could do it. 여기서 it은 앞에 있는 teaching Korean이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nervous 중요합니다. 다시 봐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다시 적어드릴게. boring이라는 말, 그 다음에 interested. 그리고요, nervous. 이렇게 형용사 형태로 되어져 있는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 두 개는 외우셔도 돼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쓸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말이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보죠.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요. 특정한 요일이나 날짜 앞에는 on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장 맨 앞에 on이 들어갔어요. 그날 관계 부사 앞에 있는 the day를 꾸며주죠. 나는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자원봉사를 시작했던 첫째 날에 라는 거죠. when부터 volunteering이 앞에 있는 the day를 꾸며줘요. 내가 자원봉사 일을 시작했던 바로 그 첫째 날, 바로 그날에 학생들은 gave 주었어요. 나한테 따뜻한 환영을 해주었어요. 요거 이렇게 보시는 거죠. give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와요. 간접 목적어라는 것은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목적어예요. 직접 목적어는 을이나 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나에게 따뜻한 환영을 주었어요. 여기에서 위치가 이렇게 바뀌죠.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쓰이는 동사, 이렇게 쓰일 때이 동사를 수여 동사, 주는 동사라고 하는데요. 동사 다음에 직접 목적어 먼저 나오고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뒤로 나오면 여기에서는 전치사가 들어가면 돼요. 일반적으로 to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이것까지 봅시다. gave a warm welcome to me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몇몇 사람들은 여기서 some은 수주단치죠. 몇몇 사람들은 환영해요라고 말을 했어요. 내 오빠는 introduce 소개해 주었어요. 나를 to 여기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단히 독특한 것은
좀 전에 제가 이랬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앞에 오고 간접 목적어 뒤로 오는 형태가 되는데요. introduce는 소개하다라는 거죠. 얘는 항상 어떻게만 쓰이냐면 직접 목적어 다음에 to 간접 목적어 이렇게만 쓰여요. 얘는요. 이렇게만 쓰여요. 그리고 introduce는 소개하다 또 한 가지 말이 도입하다 이렇게 두 가지 말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얘가 introduce the class me 라고는 안 쓰여요. 절대로 안 쓰인다 알아두시면 돼요. 얘는 지금 동사 1, 얘가 동사 2, 앞에서 말했듯이 asked가 있으니까 to 있으니까 나한테 뭐하라고 요구하다죠. 됐죠? help 되어져 있어요. 도와줘라.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a student 이렇게 적고요. named 쿠마리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어떤 학생이 하면 ing고요. 당하면 pp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name이라는 것은 이름 부르다, 이름 짓다 되겠죠?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짓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쿠마리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학생이죠. 그러니까 쿠마리라는 이름의 학생을 help, 도우라고 요구했어요. 됐죠? 쿠마리, 그녀는 came from 어디 출신이냐면 네팔 출신이에요. 쿠마리는 bow,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어요. to me, 내게 인사를 했어요. saying,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하면서, 말하면서, namaste라고 말을 하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with라는 것은요, 여기다 적을게요. with라는 것은 함께, 같이 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쓰이죠. 근데 얘가 동시 상황, 즉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여기 있는 거, 같이, 함께, 그리고 또한 가지가 비례해서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거냐면 동시에 라는 거예요. 뭘 하면서, 자 여기 또 이제 적어야 되겠네요. with라고 하고요. her, palms, 여기서 palms만 적을게요. 손바닥, held, together 이렇게 되어져 있죠. 손이 모여졌어요. 모아졌어요. 자, 얘는 지금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하면 ing, 전치사의 목적어가 당하면 pp예요. 그러니까 모아진 손바닥, 즉 손바닥을 모은 상태로 동시에 손바닥을 모은 상태로 나마스테라고 말을 하면서 나한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됐죠? 또 한 가지 여기서 미리 좀 보면 help 목적어, to 동사원형, to가 생략되죠. 또, to 동사원형, to가 생략되죠. 목적어한테 동사원형 하는 걸 도와주다. 목적어가 동사원형 하는 걸 도와주다. 동사원형을 도와주다. helped 되어져 있고요. 목적어, 그녀가, 그래서 목적격이 들어갔어요. 그녀가 write down 쓰는 거죠. 말, 단어들을 쓰는 걸. in Korean, 한국어로. 언어 앞에는, 어떤 언어 앞에는 in이라고 쓰는 거예요. in. 여기 있는 전치사, 여기 있는 전치사 주의해야 되겠죠? 한국어로 단어를 적는 걸 도와주었을 때, 이 쿠마리의 눈은 불을 켜다, 반짝이다. 과거, pp. 이렇게 돼요. 빛났어요. with joy, 기쁨으로, 기쁨과 같이 빛났어요. 이 사람은, 쿠마리는 enthusiastic, 형용사예요. 열정적이었어요. 무엇에 대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전치사니까 ing가 들어가죠. 그리고 나는 느꼈어요. great joy, 엄청난 즐거움을 느꼈어요. 어디에서? 가르치는 거에서요. lead to 무엇으로 결론이 나다. lead 목적어 to
동사원형, 목적어를 동사원형하게 이끌다. 이것은 let, to, 나를 뭐하도록 이끌었냐면, keep ing죠. 계속해서 뭐하다. come back to class. 수업에 계속해서 다시 오게끔 이끌었어요. 됐죠? 곧 we became friends죠. 여기서 we는 누굴까요? 쿠마리하고 나죠.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요. learn it, 배웠어요. more,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much의 비교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each other, 서로서로, 여기다 다시 한번 적을게요. each other는 서로서로, one another, 서로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서로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쿠마리는 말했어요. 쿠마리는 was learning, 언어를,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read books, 그녀의 아들한테 책을 read, 읽어주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I was pleased. please는 제발이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얘가 동사로 쓰이면 기쁘게 하다예요. 아까 boring, interest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기쁘게 하다니까 기쁨을 주면 pleasing, 기쁨을 받으면 pleased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pleased 이렇게 됐어요. 나는 기뻤어요. I could help, 도와줄 수 있어서. help에다가 동그라미, 목적어가 없으니까 동사원형이죠. 그녀의 꿈을, 그리고 make에다가 표시해주고 얘가 지금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는 어떻게 쓰인다고 그랬니? 사역동사 있고 뒤에 목적어. 목적어가 하면 동사원형, 목적어가 당하면 PP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come 동사원형으로 했어요. come true, 실현되다. 그녀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기뻤어요. 방학이 finished, 끝났을 때 I could not do the volunteer work any longer. Not any longer. 더 이상 못하다. 더 이상 그 자원봉사 일,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자원봉사 일은 not any longer. 더 이상 할수 없었어요. On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쿠마리가 gave me, 나한테 히말라야 홍차를 주었어요. With, 무엇과 함께. Thank you note죠? Thank you note예요. 감사 쪽지를 보냈어요. With가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당하니까 written 이렇게 된 거죠. write가 아니라 writt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어로 쓰여진 감사 쪽지를, 고마움의 쪽지와 함께 히말라야 산 홍차를 내게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she gave Himalayan black tea to me 해도 되죠. I still get in touch with 연락을 합니다. get in touch with 연락을 합니다. 쿠마리와 연락을 합니다. through 무엇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쿠마리와 연락을 합니다. keep in touch with 해도 되고요. get in touch with 해도 돼요. looking back 얘는 분사구문, 되돌아보면 the volunteer experience the volunteering experience 자원봉사의 경험은 가르쳐 주었어요.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었어요. 여기 또 얼랏도 워치랑 같은 말이에요. I came to understand. 자, come to 동사원형. 뭐하게 되다. 나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different culture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치고요. 다양한, 여기선 다른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여기서 well의 비교급이죠. well, 잘,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I experienced, 경험했어요. 기쁨. 앞에 있는 명사의 속성과 성격을 설명해 주죠. 가르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다음 방학 때 I want to go back to the center. 센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want to에 걸려서 얘가 일, 그리고 feel that joy. 그러한 즐거움을 다시 느끼기를 원해요. 라는 거죠. 여기선 that은 지시 형용사 조의를 꾸며주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설명은 다 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필요한 설명은 다 이해하고 아셔야 돼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안 돼요. 아는 거하고 아는 그 진짜 아는 거하고 한번 한 거랑 달라요. 자, 여기 가서 다시 보죠. 내가 처음에 자원봉사를 시작했던 바로 그 첫날에 학생들은 나한테 따뜻한 환영을 해주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환영해요라고 말을 했어요. 내 오빠는 나를 우리 반, 그 반에 소개를 시켜줬고요. 나한테 쿠마리라는 이름의 학생을 도와주라고 요구를 했어요. 쿠마리는 네팔에서 온 사람이고요. 쿠마리는 그녀의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로 나마스테라고 말을 하면서 나한테 고개 숙여 인사를 했어요. 내가 그녀가 한국어로 단어를 적는 걸 가르쳐 도와주었을 때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어요. 그녀는 열정적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데. 그리고 나는 가르치는데 많은 즐거움을 느꼈어요. 이러한 것이 나를 다시 수업에 계속 오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곧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서로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녀의 아들한테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녀의 꿈이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방학이 끝났을 때 나는 not any longer 더 이상 자원봉사 일을 할수 없었어요. 마지막 날에 그녀는 나에게 한국어로 쓴 감사 노트, 감사 쪽지와 함께 히말라야의 홍차를 내게 주었어요. 나는 여전히 쿠마리와 연락을 하고 있어요. 이메일을 통해서요. 되돌아보면, 그 자원봉사하는 경험은 나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다른 문화, 다른 나라의 사람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나는 가르치는 즐거움을 경험했어요. 다음 방학 때 나는 그 센터에 다시 가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기쁨을 다시 느끼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다시 가서 보도록 하지요. 여기에서 요거 봐주시면 돼요. 수요 동사, 감목, 진목 이렇게 전치사가 들어가면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온다. introduce는 이렇게밖에 안 쓰인다.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그래서 introduce me to the class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요. my brother가 introduce하고 ask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to help. 그 다음에 여기서 named 들어간 거 별표 쳐주시고요. 이해를 해주시고 외워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바오는 고개 숙여 인사하다, saying이라는 거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표시해 주시면 돼요. 여기 외우셔요. 그녀의 손바닥을 합친 상태로, 두 손을 모은 상태로 라는 말이에요. palm이라는 것은 손바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밑줄 치고요. 외우셔도 됩니다. 내가 그녀가 한국어로 단어를 받아 쓰도록 도와주었을 때 그녀의 눈은 lit은 light죠. light up 반짝였어요. 기쁨으로 반짝였어요. 요거 봐주시고요. 인수아스틱
형용사, 열정적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기요. keep ing, 계속해서 뭐 하다. keep ing, 계속해서 뭐 하다. 이러한 것이 나를 계속해서 다시 오게 했어요. keep coming back. 여기다가 밑줄을 쳐두시고요. 얘도 좀잘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가서 볼게요. I was pleased. 나는 기뻤습니다. That I could help make her dream come true. 여기까지 밑줄 치고요. 여기도 쓸수 있어야 돼요. 외우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not any longer. 더 이상 뭐뭐 아니다. 더 이상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written 들어간 거잘 봐주셔야 돼요. written. 지금 여기 표시해 드린 것은 이해를 하시고 외우셔요. 그래야지 안 까먹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한 단어로 보시면 reflecting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요. reflect. 여기다가 분사구문으로 reflecting 이렇게 보시면 되죠. looking back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치시고요. 여기도 외우시면 도움이 되죠. 여기서 become의 원형, 여기서 better의 원형을 적어라. 그럼 will이라고 적으면 돼요. come to 동사 원형.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더잘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고요. that joy, 그러한 기쁨. 여기는 지시 형용사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서 보자. 여기가 되는데, 여기로 합시다. 네. 여기 제목은 빠지게 되었고요. 제목 빼고, 에이, 제목을 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제목이 안 빠질까요? 안 빠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서 보자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painting.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세상을 밝게 그림 그립니다. 세상을 밝게 그립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홍진수라고 되어져 있어요. I love drawing.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draw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다. 그 다음에 끌다, 당기다, 그 다음에 비기다. 이렇게 되죠. draw라는 것이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더. drawer.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화가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또한 가지 서랍이라는 말로도 쓰이게 되죠.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나의 꿈은 make,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a better place, 더 좋은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명사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같다는 거예요. through, 무엇을 통해서? 나의 그림을 통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더 좋은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When I became a high school student, 내가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을 때 나는 가입했어요. 미술 클럽, 동아리에 가입을 했어요. 자, run이라는 것은 달리다, 경주하다, 운영하다, 경영하다 라고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운영하다, 경영하다, 지속되다 이렇게 쓰이게 돼요. 그래서 그 클럽은 운영을 했어요. 벽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I got the chance. 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participate in. 여기서요. participate. 어디에 참석하다. 얘는 take part in 하고 같은 말이죠. 어디에 참여하다. in에 대한 목적어가 앞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빠져 있고요. 여기서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돼요. 그러면 그 동아리는 내가 참여할 기회가 있는, 가지게 된 벽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난
토요일, 지난 토요일, 발렌티어링 데이였어요. 지난 토요일은 자원봉사 날이었어요. We went to, 우리는 갔어요. 어떤 초등학교에 갔어요. 어떤 작은 마을에 초등학교에 갔어요. It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초등학교겠죠? 초등학교의 벽은 흰색이었고 깨끗했어요. was에 걸려서 clean 이렇게 됐죠. actually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얘는 really하고 같은 말이죠. 진짜, some other volunteers, 몇몇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had already paint it, 이미 색칠했어요. it은 여기서 앞에 있는 wall, 벽을 하얀색으로 색칠했죠. 얘는 지금 과거 완료죠. 그 벽은 look like, look 다음에 like가 있으면 명사가 들어가라고 그랬죠? 명사, 얘가 지금 전치사니까 명사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ing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벽은 뭐처럼 보였냐면 커다란 캔버스처럼 보였어요. 되셨죠? 여기다 하다가 모르면 중간에 멈추고 저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자, 우선 처음 몇몇 사람들은 스케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painted them이죠. them이라는 것은 여기 스케치죠? 스케치에게 색칠을 덮였어요. 됐죠? 여기서 하나, some, 그 다음에 others 들어가는 거 봐주셔야 돼요.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여러 애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때 한 묶음을 some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묶음을 others라고 하고요. 또 다른 묶음을 still others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얘를 others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게더 좋고 좋은지 나쁜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선 몇몇 사람들은 스케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스케치를 색칠을 했어요. 그 그림의 themes, 주제는 동사 Garden of Dreams, 꿈의 정원이었어요. I painted some butterflies. 나는 나비들을 그렸고요. 꿀벌을 그렸고요. 꽃을 그렸어요. Walking as a group. 그룹으로서 일을 하는 것은 동사 a lot of fun, much fun이죠? 매우 재미가 있었어요. Although 여기다 다시 적을게요. Although는 비록 모이지만, though, even if, even though 이렇게 되는 거죠. 비록 모이지만이라는 거고요. 뒤에 주어 동사, despite 전치사, in spite of 전치사, 얘네 다음에는 명사나 ing나 목적격이 들어가면 되죠. 자, 비록 모이지만, 여기서 얘는 비인칭 주어. 비록 날씨가 더웠지만, we did not mind.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mind는 마음이라고 쓰이죠. 그리고 사람이라고도 쓰이고요. 정신이라고도 쓰이고요. 영혼이라고 쓰여요. 됐죠? 명사로 쓰일 때는, 그리고 동사로 쓰일 때는 꺼리다, 신경 쓰다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never mind 하면은 신경 쓰지 마라는 거죠. We did not mind.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날씨가 비록 더웠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We tried our best.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Complete. 완성시키다. 그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When the picture was finished. 그림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 by us죠? 우리에 의해서 마무리되었을 때, 그림이 마무리되어진 거니까, I was amazed죠. 얘도 마찬가지로, amazed는 놀랍게 하다. 그래서 여기서 amazed, 우리가 놀랍게 된 거니까, 우리가 놀라웠어요. 우리가 참 놀라움을 주다라고 할 때는 amazing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매우 놀라고 황홀하고 기분 좋아졌어요. 라는 거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pleased 하고 interested 다 같은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아주 좋았어요. 우리의 협력은 turn 동그라미 into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요것을 요것으로 바꾸다. 됐죠? 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집중해서 중간에 있는 것은 다 가든을 꾸며주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협력이 had turned the empty wall, 빈 벽을 아름답고 흥미로운 정원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exciting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정원이죠. exciting 이거 좀 봐주셔야 되겠네요. 앞에 왜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여기 지금 exciting 되어져 있으니까 얘도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 그림이 완성이 되었을 때 나는 기분이 좋았고요. 우리의 협력이 바꿔 버렸어요. 얘는 저렇게 보셔도 돼요. 과거 완료로 보셔도 되고 대과거 시제로 보셔도 되는데 다 돼요. 근데 여기서는 우선 과거 완료 바꿔 버렸어요. 이 과거 이 시점에 일이 끝나버렸다라고 보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turn into죠. 그래서 빈 벽을 아름답고 아주 멋진 정원으로 바꿔버렸어요. 왜빈 벽이 정원이 되었냐면 거기다가 여러 가지 꽃, 벌, 나비들이 있으니까요. One by one, 하나씩 하나씩. The little children of the town 되어져 있죠? Little, 어린 아이들이죠. 그 마을의 어린 아이들이 주어, 동사, gather, 모였어요. To see, 보기 위해서. 그림을 보기 위해서 모였어요. Look 다음에 형용사. 하나 더 보셔야 될 거. So라는 것은 부사니까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Such는 형용사이니까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구별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부사인 so가 형용사인 happy를 꾸며주죠. 그래서 그들, 앞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그 마을의 어린 아이들은 매우 행복해 보였어요. delight, 또 나왔어요. delight, delight는 기쁨을 주다. 주어가 하면 delighting, 주어가 받으면 delighted. 나는 되게 기뻤어요. 뭐하게 되어서? see their happy. See their happy face. 그들의 행복한 얼굴. 그 아이들의 행복한 happy face. 행복한 얼굴을 보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Feel like. 접속사 대시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I was one step closer to my dream이죠. 나는 느꼈어요.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걸 느꼈어요. 어디에? 전치사 to. My dream, 내 꿈. 어떤 꿈이죠?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My painting, 나의 그림을 통해서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 그런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나는 그림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나의 꿈은 그 세상을 나의 그림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을 때 나는 미술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그 동아리는 내가 참여할 기회가 있는 이라는 거죠. 내가 참여할 기회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됐죠? 지난주 토요일 날 자원봉사 날이었어요. 지난주 토요일은 자원봉사하는 날이었어요. 우리는 초등학교에 갔어요. 작은 마을의 초등학교에 갔어요. 그 작은 초등학교의 벽은 흰색이고 깨끗했어요. 실제적으로 몇몇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그 초등학교의 벽을 하얗게 색칠을 해 놓았어요. 이미. 그 벽은 엄청나게 큰 캔버스처럼 보였어요. 우선 몇몇 사람들이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스케치를 색칠했어요. 그 그림의 주제는 꿈의 정원이에요. 나는 나비와 꿀벌과 꽃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룹으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재미가 있었어요. 날씨가 매우 더웠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매우 기분 좋았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빈 벽을, 아무것도 없는 빈 벽을 아름답고 아주 멋진 정원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한 명씩 한 명씩 그 마을의 어린 아이들이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마을의 어린 아이들은 매우 행복해 보였어요. 나는 어린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내가 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처럼 느꼈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우선은 중요한 것을 한번 보실 텐데요.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계속 말하고 있는 거고요. 내 꿈은 to, 앞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좋은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through, 무엇을 통해서? 내 그림을 통해서 세상을 더 좋은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별표 치고요. 외우시면 좋겠죠. 체크를 잘 해두셔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요거 표시해 주고요. 얘가 어떤 말로 쓰이는지, 달리다인지, 운영하다, 경영하다인지 구별해 주셔야 돼요. 표시를 해 주시고요. participate in 참여하다, take part in 참여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is은, 여기서 is은 뭐다? 초등학교. 여기서 is은 뭐다? 벽이다라는 거죠. 됐죠? 여기서 is은 벽이다. 여기서 it's were 초등학교의 벽. 그 다음에 여기서 look like 들어가는 거 봐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them이라고 들어간 거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 them이 아니라고, them이라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sketches 이렇게 다 적어 주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얘는 동명사 주어, 동사. 자, 여기 하나 볼까요? Although 비록 모이지만, 날씨가 더웠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쓸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가서 볼게요. 여기서 I was amazed에다가 amazed 표시를 해주시고요. 또한 가지 여기요. Our collaboration had turned the empty wall into a beautiful, exciting garden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표 치시고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협동이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빈 벽, 초등학교의 빈 벽을 아름답고 exciting, 아주 멋진 정원으로 바꾸어버렸어요. 요거 봐주셔야 되겠고요. 여기 so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I feel like 나는 느꼈습니다.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처럼 느꼈어요. 여기다가 별표 쳐주시고요. 외워주시면 되겠죠. 내가 나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것처럼 느꼈습니다. 봐주셔야 될것 같고요. 네, 이해가 안 가면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겁니다. 네, 여기고요. 네 번째 단락이고요. 강유빈 학생이 쓴 거네요. 여기서 sending joy through my voice 되어져 있어요.
이거 뭐냐면, through, 무엇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기쁨을 전달해 줍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I had always been interested. Be interested in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었어요.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흥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I did not know. 몰랐어요. 자, 여기서 know에 대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명사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명사절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how절, 하나는 what절. how절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하고요. what절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하지 않아요. 즉, what 다음에 do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거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몰랐어요. 어느 날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나는 알게 되었어요. 배우다라고 해도 되는데 알게 되다라고 해주셔도 돼요.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learn이라는 것이 배우다, 알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목소리 자원봉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의미하게 돼요. making 오디오북이죠. 오디오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it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voice, volunteering 얘가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요? the blind 되어져 있고요. the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라고 해석이 돼요. 됐죠? 한 가지는 어떻게 되냐면 the 플러스 형용사가 형용사임이라는 말로도 돼요. 그러니까 the good이니까 good people이라고도 되지만 선함 선,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는 더 블라인드여서, 앞을 못 보는 분들을 위한 오디오 책, 즉, 소리가 나는 책을, 그러니까 음성으로 책을 읽어주는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by, 어떻게 하면서요? read, aloud, 크게 그 책들을 읽음으로써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디오북을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나는 내 자신한테 말했어요. 여기서 제기대명사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으니까 제기대명사죠. To myself는 없어도 돼요. 여기서 얘는 없어도 되고요. 네, say to oneself 혼잣말하다예요.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혼잣말 했어요. That's 저거야. What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지 않죠? for에 대한 목적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요거에 대한 목적어가 what으로 들어간 거죠. look for는 찾다. look for 찾다. 내가 찾아왔던. I have been looking for. 내가 계속해서 찾았던 것이 바로 저거야. 라고 혼잣말을 한 거죠. 다음 날, the next day. 그 다음 날, I went to the community center. 나는 지역, 뭐, 센터에 갔어요. 동사 1, 그리고 동사 2. Take a quick test. 빠른, 그러니까 잠깐 테스트를 받았어요. recording room에서요, 녹음실에서요. Luckily, 운이 좋게도요. 부사죠? 뒤에 있는 문장을 꾸며줘요. 운이 좋게도, I passed it. It은 여기서 quick test죠. 그 잠깐의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A few days later. 여기 다시요. Few, a few. Many가 있으면 셀수 있으니까 뒤에는 복수 명사가 들어가고요. Little, a little. Much가 있으면 얘는 셀수 없으니까 뒤에는 단순 명사가 들어가면 돼요. A few가 있으니까 days예요. 며칠 후에 I came back to the recording room이죠. 그 녹음실로 다시 갔어요. 관계부사 앞에 있는 recording room을 꾸며주는 거죠. I had taken. 여기는 대과거 시제죠. 과거 전이란 소리예요. 그 테스트를 봤던 그 녹음실로 갔어요. I got some training. 나는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어요. on, 무엇에 관한, accurate, 정확한 pronunciation, 발음이죠. 녹음하기 전에
정확한 발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훈련을 했어요. 나의 첫 번째 일은 to read, 읽는 거죠. 역사책을 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High school students,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역사책을 읽는 거예요. I start reading the book. 내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With my heart beating very fast. 여기서는 동시 상황이죠. With는 with 전치사, 다음에 heart, 심장, 전치사의 목적어. 얘가 beating, 뛰고 있으니까 beating 이렇게 들은 거예요. 얘가 당하면 뛰어짐을 당한다가 아니고요. 심장은 지가 혼자 뛴대요. 그래서 beating so very fast, 매우 빠르게 심장이 뛰면서, 그러니까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면서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I was very nervous. 나는 매우 긴장했어요. 그러나 동사 1, 동사 2, tried my best to read naturally 되어져 있죠. 자연스럽게. 얘는 부사고요. 앞에는 read를 꾸며줘요. 자연스럽게 읽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Even though, 아까 있죠? 비록 뭐이지만, I made some mistakes. 몇몇 실수를 하였지만,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자, 여기다 적을게요. successful, 성공적인. successive, 계승적인, 연속적인이에요. 자, succeed는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성공하다, 성공하다, 또한 가지가 계승하다, 연속이라는 말로 쓰여요. 계승하다, 연속하다. 성공하다에서 나와서 successful. 계승하다, 이어주다라는 거에 나와서 successive. 요거에 대한 명사형이 success. 요것에 대한 명사형이 succession. 이렇게 되는 거죠.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successfully가 아니라 successively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나의 첫 번째 레코딩을 끝냈어요. 나의 녹음된 목소리, 녹음된 목소리, 녹음된 목소리는 sound, 들렸어요. A little strange, 약간. 그러니까 이상한 정도는 셀수 없죠. 그러니까 a little, 약간 이상하게 들렸어요. sound 다음에 형용사, strange, 나한테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러나 the recording manager, 레코딩 매니저가 말했어요. I had done well. 잘했다고요. 됐죠? 과거 완료라고 보셔도 되고요. 대과거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이후로요. I have been doing volunteer work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 일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현재 완료 진행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I am enjoying. enjoy는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나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더욱더요. I am enjoying reading the books more and more. 나는 더욱더 책을 읽는 걸 즐기고 있습니다. plus, 게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in addition이라고 보시면 되죠. 게다가, I take joy. 나는 즐거워요. 즐거움을 가져요. in 전치사,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ing 붙이고요. The blind peopl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도와주는데 즐거움을 느낍니다. 나는 hope, 원해요. hope 다음에 대시죠? 대시 빠져 있어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얘가 동사 1, 그리고 experience 동사 2, the same pleasure. 똑같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내가 했던 거와 똑같은. 되겠죠? 여기서 두는 대동사 두예요. 대동사 두. 알겠죠? 대동사 두. 내가 경험했던, 여기서는 experienc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가 경험한 똑같은 경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대동사니까 앞에 있는 experience를 받는다. 요거 중요해요. 그러면 다시 가서 보죠. I had always been, 어이구, 독해를 할게요. 네. 나는
자원봉사에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몰랐어요. 어느 날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 때 나는 목소리 자원봉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 목소리 자원봉사라는 것은 책을 크게 읽음으로써 눈먼 사람들한테 앞을 못 보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을 위한 오디오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혼잣말했어요. 저것이 저거다. 내가 찾았던 것이 바로 저거야. 라고 했죠. 다음 날 나는 지역센터로 가서 레코딩실에서 약간의 테스트를 했어요. 운이 좋게도 나는 통과를 했어요. 그 며칠 이후에 나는 내가 테스트를 받았던 녹음실로 다시 왔어요. 나는 녹음하기 전에 정확한 발음에 대해서 훈련을 좀 받았어요. 나의 첫 번째 일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역사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나는 내 심장이 빠르게 뛴 상태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매우 긴장을 했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읽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나는 몇몇 실수를 하였지만 나는 성공적으로 녹음을 끝냈어요. 내가 나의 녹음된 목소리는 약간 나한테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러나 그 녹음 매니저는 내가 잘 했다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때 이후로 나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더욱더 책을 읽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게다가 나는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거에서 즐거움을 느껴요.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내가 경험한 똑같은 pleasure,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다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관계대명사 what 들어가는 거 봐주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what.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독해를 하시고 여기 읽고 쓸수 있어야 돼요. 외우셔도 되겠죠? 즉, 이시라는 것은 voice volunteering. voice volunteering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책을 aloud, 크게 읽음으로써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한 오디오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됐죠? mint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로 making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쭉 밑줄 쳐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관계대명사 what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여기 관계부사 where 보시고요. 여기서 had taken 대과거 시제로 쓰였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여기 전치사 on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밑줄 치고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동안에 뛰면서 라는 말이고요. 여기도 표시해 주시고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nervous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여기 naturally 부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밑줄을 치고요. 외우시자. 그래서 나는 긴장을 했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읽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여기요. 그 다음에 successfully 구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치십시다. 나의 녹음된 목소리는 나한테 약간 이상하게 들렸지만 셀 수 없으니까 a little sound strange 이렇게 돼요. 여기도 별표 치고 외우십시다. 왜요? 아니면 이해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하잖아. 그러니까 외워요.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인조의 다음엔 ing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I hope. 나는 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똑같은 즐거움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기 두는 대동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에 IM이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별표 치시고 외워주세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ing냐, pp냐, 라는 문제가 자꾸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with로 나타내서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다 체크해 주셔서 봐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선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어요.